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정말 바쁜데 지금 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를 다 시켰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이는 오늘 아침에 언박싱 한 건데요. 덴드르비움.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지금 손에 이거는 덴드로비온 크리산솜이라고 속화석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으로 봐서는 아필리움 같지 않아요. 덴드로비온 수포분 같지 않아요. 이름은 이렇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네네. 빛이 반사되지 않고 잘 보이시죠? 덴드로비온 크리산솜인데 이게 너무 예뻐요. 지금 가을에 피는 이 아이들은 가을에 꽃이 피는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꽃대가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가 있고 이거가 있고. 그러니까 덴드로비움은 원래 그 기본 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결정되는 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대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신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두 대이면서 지금 길이를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면 60이 넘을 것 같아요. 65 잡으시면 돼요. 그 덴드로비움 아나스몬 슈퍼붐이 보통 60cm를 자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본뭐 현지에서는 간혹가다 3m도 자란다고 하는데 대봉이 조금 길기는 해요. 아나스몬이. 근데 그거 못지않는 위용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아필리움 못지않는 또 하수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카메라를 잘못 잡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면 상상하시죠? 상상하셨죠? 자, 이 대를 이렇게 숨기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켠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번씩 제가 카메라 없는 데서 작업을 돼.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여기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빼지 하면서 안 빠질 것 같아 해서 그 카메라를 켜서 하면 다른 걸다 칠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꽃이 피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볼까 생각을 하다가 뿌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빼다 보니까 쑥 빠진 거예요. 보시겠어요? 네네네. 뿌리가 이렇게까지, 요거까지 싹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수태가 아주 작은데도 나눠내서 관리가 잘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지금 꽃이 피려고 하는 아이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속을 손대지 않고 그냥 여기에다가 수태를 감아서 조금 이거보다 큰 용기에 매달아서 이렇게 아필리움 하수형처럼 이렇게 매달아서 키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보세요. 그런데 쏙 빠지면서 이제 나머지 하나는 떨어지기는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여기도 모양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잡혀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조금의 수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덴드로비움도 여러 가지지만 덴드로비움이 뿌리를 조금 더 조금 함부로 해도 괜찮아요. 허접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오도라타도 보니까 뿌리가 강하고 좋으면서도 반다도 뿌리가 강하고 좋으면서도 애들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덴드로비움 정도는 그대로 나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꽃대를 물고 있고 이 아이가 가을에 꽃을 핀다고 하니 이거 보세요. 이거. 우와. 보이시죠? 카메라 안 움직이고 제가 자체로 슬라이드로. 헤헤헤. 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때 그 아나스몬도 가지고 왔을 때도 좋았는데 그 아이를 눕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아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쁨이 있으면서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다 그런 아쉬움을 날려주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름바다 난농원에 그 김태환 사장님이 되게 무뚝뚝하십니다. 되게 바쁘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저는 이제 무뚝뚝한 사람들은 되게 그러신 분들은 바쁘셔도 그렇지만 정확하신 분이다 싶어서 자꾸 사귀고 싶은 거예요. 막 카톡하고 전화하고 한 번씩 바쁜데도
그걸 무릅쓰고 제가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담 갖지 말고 좋은 거 있으면 좀 구해달라고 설명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호접란을 지금 하면서도 돈을 받는 입장이 된 거예요. 많든 작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미안하죠. 그래서 내가 사람이 그거를 없애고 내가 안 산다고 섭외하지 말고 서로 그랬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마음을 한번더 주고받았거든요. 보세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다 표현을, 항상 하는 말이 표현을 다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기에다가 수태를 조금, 그러니까 더 손대지 않고요. 수태를 조금 더 돼서 이렇게 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 제가 매달아놓은 사진을 한번더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 이거를 가로로 해서 처음으로 안웃음음도 그랬지만 그건 아쉽게 다 눕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웃음이 집에서 크고 커나가고 있는데 와 이게 저를 완전 보세요. 완전 저를 힐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 하나하고 언박싱을 아까 좀 전에 하기는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전해드리기가 힘들고 이거를 제가 물에다가 이렇게 저면급술을 해서 담궈서 안 빠질까? 안 빠질까? 하고 했는데 툭 빠지더니 이 꼬리까지 이게 다 빠져나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렇게 요거만 이제 떨어진 건데 요거는 그나마 뿌리가 자 죽어가는 거 오래된 거예요. 다행이죠. 또날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위로가 되죠. 저희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분이 조금 큰 걸로 해서 옮겨서 이걸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포모습. 근데 여기에서 제가 포미드빌이라는 그 아이를 하나 이렇게 사온 적이 있거든요. 포미드빌이겠네요. 포모습 비슷비슷한데 다 종류가 다르고 꽃이 달라요. 근데 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포미드빌은 제가 이제 덴드로비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다가 보면 이 정에서 펴요, 꽃이. 자, 여기서 그런데 웬만한 호접란 요 꽃?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도 미니종이잖아요, 호접이. 이보다 더 조금 더 두껍고 강하게 펴요, 이것보다도. 포미드빌이라는 그 덴드로비움이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피우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보여드릴 생각에 지금 뭐 들떠 있기는 해요. 들떠 있기는 한데, 지금. 네네네, 꼽았어요. 지금 이 아이도 탈수가 돼서 못 보내고 있고, 이래서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그 원종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덴드로비움 원종 중에서 이렇게 대가 크고 빛이 나는 거는, 정말 아노스뭄 아필리아 아노스뭄 하수용을 대변할 수 있는 덴드로비움 아노스뭄 슈퍼붐을 대변할 수 있는 감히 그런 개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덴드로비움이 보면은 꽃이 작고 어떻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키가 크기 시작하면 얘도 40cm는 큰다고 하거든요. 40cm 괜찮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집에 있는 게 40cm 정도고 이런 개체들이 보세요. 뽀모사 이렇게 그 보세요. 솜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뽀모사 포미드빌 이런 것들이 뽀모사가 그런 게 있어요. 그 종류가 이제 사항에 설명을 들은 게 야가 키가 크고 좋은 거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요. 뭐 원종관 교배, 일체 교배, 사배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런 종류는 조금 원종이고 이렇게 좋으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이제 해주세요. 이렇게 외향적으로 봤을 때 크고 좋은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원종이라서 크리스마스 이거는 원종이래요. 원종이면서 이렇게 예쁘고요. 이 꽃을 피면은 가을에 피는 석고기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끼가 이렇게까지 타고 올라갔어요. 예, 얘는 반드시 갈아야 되겠죠. 예, 농원에서는 다 못해주니까. 예,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새촉이 나면서 이 뿌리 한번 보세요. 헤헤. 오늘 해그린 좀 분수가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덴드로비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구름바다 농원의 사장님에게 이런 한 번씩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바쁘시고 귀찮은데도 해주셔서 구름바다 농원 김태원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남겨봅니다. 이 아이는 너무 좋아요. 자요. 여기서부터 제가 천천히 다시 화면 처리. 스스로 물체가 움직입니다.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이상 해그린이었습니다.